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귀엽고 앙증맞은 꽃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꽃은 내 친구님께서 강력 추천하신 꽃이라 제가 시장에서 또 반찬은 안 사고 꽃만 들고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그냥 원가를 주신다고 자꾸 꼬셔가지고 마음에 있던 꽃이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 순둥순둥하게 햇빛만 잘 보면 잘 큰답니다. 원산지는 인도입니다. 인도 쪽 더운 나라 햇빛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또이 아이가 키가 많이 컸어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가지도 뚝뚝 부러지고 해서 부러진 가지는 제가 한몫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배수층 깔아놨습니다. 조금 키가 있는 아이라 조금 깊은 분에다가 키가 있는 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제가 좀 어두워서 제가 불을 켰네요. 식물등입니다. 지금 불빛은 일반 흙에다가 산흙에 제가 화분갈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산흙이랑 섞어 놓은 흙에다가 그 위에다가 상토를 한번 살짝이 깔아둔 다음에 이 아이들을 심습니다. 이렇게 부러져서 연약한 가지라 햇빛을 많이 못 받나 봐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 아이인데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이렇게 부러지고 이 부러진 아이들은 옆에 또 같이 꽂아줄게요. 삽목이 아주 잘 되는 아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는 처음 키워보는데요. 우리 꽃은 내 친구 님께서 이쁘고 순둥순둥 잘 큰다고 해서 그냥 제가 본 김에 또 아이고 또 힘든 아이 구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꽂아 두었고요. 그 사이에 제가 아래쪽은 배수층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상토 일반 분갈이용 상토를 넣어줄게요. 이 오래된 포트에 뿌리가 꽉 차더라고요. 그만큼 영양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영양 보충 차원에서 제가 상토를 넣어줄게요. 어느 정도 꽃을 피우고 나면 중간중간에 또알 비료도 주고 뭐 밖에 있으면 유박 비료도 주고 영양 꽃 피는 아이들은 영양 보충을 중간중간에 좀 해줘야지만 애들이 덜 힘들겠죠. 저도 다육이 위주로 키우다가 또 꽃도 포기할 수 없어서 또 맨날 베란다가 복잡합니다. 베란다 복잡하고 또 동생네 정원으로 다 들고 가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위에는 제가 모래 한번 깔아줄게요. 이거 가는 모래가 제가 퍼다 놓은 모래예요. 이 아이 모래는. 일반적인 강모래, 산모래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얻어온 모래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커피컵에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당토도 담고 모래도 담고. 아까 또 부러진 아이도 옆에 아마 같이 꽂아둘게요. 저는 이 아이를 부러진 가지도 잘 뿌리 내려서 어우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얘들을 믿어줘서 그럴까요? 꽃들이 삽목해도 잘 되고 잘 돼요.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듯이 이제 꽃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또키큰 아이들은 뿌리 자리 잡으면서도 삽목도 하고 개체 수도 늘리고 너무 또 키만 크면 그러잖아요. 얘가 햇빛이 많이
많이 못 본 아이 같아서 햇빛을 많이 보면 또 이 꽃색도 더 진해질 거예요. 햇빛 양에 따라서 애들이 꽃색이 연해지고 진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키워가면서 보고도 삽목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자리 잡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금은 실내에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토레니아예요. 꽃이 앙증맞고 사랑스럽죠. 보세요. 지금 꽃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꽃대를 많이 물었어요. 앞으로 많이 펴줄 거예요. 이 아이는 씨로 번지기 때문에 예. 심으면 그 이 초본 채로 월등은 안 되지만 씨가 떨어져서 또 다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아이죠. 오래오래 나와 함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갈이 해줬습니다. 야 이름은 토레니아입니다. 토레니아. 다음에 또 이쁜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